여러분, 드디어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설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인데 사실 조카들 세뱃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나 때는 말이야, 세뱃돈으로 1,000원만 받아도 하루가 행복했어. 네,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 정말입니다. 어른과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세뱃돈 적정 금액이 지폐 색깔에서부터 차이가 났거든요. 한 교육 콘텐츠 회사에서 어른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세뱃돈 적정 금액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더니요, 어른의 경우에는 만 원이 43%로 가장 많았고요, 3만 원과 2만 원이 뒤를 이은 반면 초등학생은 근소한 차이는 보였는데 5만 원이라고 답한 경우가 21.3%로 가장 많았습니다. 5만 원권이 없을 때 저의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, 초등학생 중에서 5만 원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요, 준비물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 중학교 대비해서 미리 저축해야 된다라는 똑부러지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또 3만 원을 선택한 학생 중에선 이 정도면 부모님이 뺏어가지 않아서 선택했다라는 깜찍한 답변도 눈길을 끌었는데요. 한편 어른들은 햄버거 세트 하나 먹으려면 만 원은 있어야 된다거나 치킨 한 마리라도 시키려면 2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답변이 눈에 띄었습니다. 세뱃돈 평균 금액은 어른은 22,000원, 초등학생은 38,000원으로 총 16,000원 차이가 났는데요. 금액을 떠나서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번 설 연휴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알려드릴게요.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 면제 시간은 금요일인 24일 0시부터 일요일 26일 자정까지인데요. 중요한 건 27일도 연휴긴 한데 이날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. 대신 연휴 전날인 오늘 밤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24일 0시 이후에 고속도로를 나가면 면제입니다. 26일 자정 전에 출발했다면 27일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도 면제입니다. 설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 17,000여 곳의 공공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. 주차장 찾아서 빙빙 돌지 마시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미리미리 위치를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연휴에 어디 갈까 고민했던 분들 계셨죠?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경복궁과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, 조선왕릉도 무료로 개방되는데요. 가까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도 많다고 하니까요, 이번 기회에 체험해보면 좋겠죠. 또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당황스러운데요, 걱정 마세요. 휴일에 문연 병원이나 약국 찾고 싶다면 응급의료포털을 검색을 하시거나요,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가오는 설 명절 쓸모있는 정보들로 더욱더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설 연휴 때 친척들 만나셔서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